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도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했다는 수태고지 교회를 방문하고 요셉의 일터도 방문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밭이 있죠. 그래서 이 밭을 그냥 보아스 밭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 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 뿌리에 나오는 가지라는 표현의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뭐냐? 나제렛, 이세 가지,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은 곧 이세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누구냐? 다윗이잖아.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자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아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가지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